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폭스 페달에서 제작이 되는 마그니피카 디럭스라는 페달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그니피카 디럭스는 두 개의 마그니피카를 하나의 페달에 합쳐놓은 페달이다 라고 하네요. 두 개의 리버브를 사용하여 리버브에 리버브를 더함으로 더욱 깊이 있는 사운드를 연출해낼 수 있다. 요즘 이런 듀얼 리버브들 종종 봤었어요 저희가. 그죠. 왜냐하면 이제 확실히 예전에는 페달에 그냥 딜레이만 올리고 땡 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네. 뭐 이미 여러분들도 다 그러고 계시겠지만 리버브의 활용도, 리버브 사운드가 굉장히 대중화되고 요즘 트렌드한 사운드, 오히려 딜레이 사운드보다 리버브 그쵸. 사운드가 많기 때문에 리버브의 중요한 역할들이 두드러지다 보니 이제 페달들도 이런 식으로 출시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내부의 인터널 단자를 이용해 각 리버브의 최대항을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더욱 극적인 세팅이 가능한 앰비언트 리버브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뤄보지는 못했지만 그냥 마그니피카라는 애가 있나 봐요. 네. 걔는 이제 리버브가 하나가 달려있는 페달일 걸로 예상이 되고 그 친구를 두 개를 하나로 합쳐놓은 페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각 채널별로 노브가 동일하게 달려 있습니다. 리버브, 피드백, 톤 이렇게 있는데 리버브 1, 2번은 각 채널의 리버브 양을 조절하고요. 피드백 1, 2번 각 채널 리버브 피드백 양을 조절합니다. 톤 1, 2번 각 채널 리버브의 톤을 조절을 합니다. 바이패스 스위치도 두 개가 달려 있는데 각 리버브 채널을 온오프합니다. 각 채널 리버브는 독립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두 개의 스위치를 모두 활성화 시킬 경우에 두 채널 리버브를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내부 페달 내부의 트림을 조절해서 각 리버브 최대 양을 조절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데 저희는 일단은 팩토리 세팅으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리버브 1 요쪽이네요. 위쪽에 세팅이 되어 있는 대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이런 느낌이네요. 이 여기서도 공간계에서도 네. 이들의 고집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전에 저희가 다뤄봤던 세 가지 폭스 페달의 이펙터들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특유의 컴프감과 특유의 하이가 살아있음을 느껴지는데 이런 면이 공간계에도 잘 어우러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끝까지 끌고 가고 있지만은 이 리버브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약간 이제 사운드가 이제 뒤로 먹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있긴 있는데 이 친구는 물론 저희가 이제 리버브 양을 조절을 해보긴 해봐야 되겠지만은 굉장히 드라이 시그널을 잘 유지 잘 들려주면서도 자연스러운 리버브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 하지만 네. 그 드라이 시그널 자체에 컴프감은 있다 네. 라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일단 리버브 양을 한번 많이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은 동일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겠지만 이번에는 채널 2번의 리버브 노브를 사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리버브 양을 많이 주고요. 피드백도 많이 주고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이 리버브 E는 톤을 많이 깎고 리버브 이런 톤을 많이 주고 조금 이렇게 상반된 스타일의 리버브를 세팅해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자연스러운 걸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계속 칠 테니까 한번 그냥 마구잡이로 눌러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르겠어요. 설정값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1번에서 2번 넘어갈 때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상황인데 2번에서 1번으로 넘어올 때확 끊긴다는 느낌이 드는 게 리버브 양을 저희가 많이 줄여서 그런 걸까요? 이렇게 한번 동일한 세팅으로 그러면 왔다 갔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끊기는 건지 안 끊기는 건지. 테일이 날아가 버리네요. 그러면은 지금 테일 설정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번 꺼볼게요. 아, 테일이 설정이 안 된다고요? 이거는 그리고 아마 테일 설정을 하면 될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섞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의 리버브, 하나는 좀 과하게 해서 1번을 먼저 들어보다가 2번을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이 어떤 분들한테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냐면 리버브 요즘에는 굉장히 과하게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약간 이 리버브를 효과를 넘어서 메인 사운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약간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 이유가 뭐냐면 리버브 양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이 특유의 코어 사운드, 그러니까 드라이 시그널 자체가 굉장히 잘 살아있는 이펙터다 보니까 좀 이제 입문하시는
리버브에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조금은 자연스러운 리버브, 그리고 자기는 이 드라이 시그널 자체를 굉장히 잘 보존하면서 잘 들리게 하면서 효과적으로 리버브를 사용하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소 저는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뭐 이게 이제 의도라면 의도일 수 있겠지만,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1번 채널과 2번 채널에 다른 리버브를 넣어줬으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이 제품 마그니 피카 디럭스는 의도가 있는 제품이죠. 마그니 피카라는 이펙터를 두 개를 하나에 넣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긴 하지만, 다른 제품으로 출시가 되면 1번 채널과 2번 채널에 좀더 다양한 리버브를 넣어서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출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마그니피카 디럭스에 대한 한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조금 늦다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듀얼 리버브도 이미 너무 많이 나왔고 지금 아까 현영 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랑 좀 같은 결인데, 토글로 리버브 종류를 좀 선택할 수 있게 외관 쪽에 좀 빼놨어도 좀 달라졌을 것 같고, 그리고 소리가 나쁘진 않으나 그냥 결국 같은 소리를 다른 세팅 값으로 두개 쓰는 거는 약간 좀, 왜냐면 두 개를 둘다 눌러봤자 어차피 같은 리버브인데 약간 효과를 준다는 거는 결국 여기서 할수 있는 거는 리버브감의 깊이가 얇거나 깊거나 이거 두 개. 그러면 두 개를 섞으면 어차피 둘다 섞였으니까 결국 더 깊은 거. 이 정도 체인이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아 나는 근데 이 리버브 사운드가 마음에 들어서 같은 체인의 것이 그냥 발현되기를 원해라고 하면은 너무 좋은 추천이나, 요즘에는 반대로 말하면 그 기능도 되지만 여러 가지 또 서킷이 이제 내장돼 있는 리버브가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공간계로서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내부 트림 스위치를 조작을 하게 되면 리버브 양을 좀더 최대한을 설정을 할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더 극적인 사운드에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입문자를 위한 앰비언트 리버브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하고 있는 밴드 자체가 포스트락 밴드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앰비언트 사운드를 주로 다루는 포스트락 밴드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인트로 할때 예를 들어서 기타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너트 위에 선을 이렇게 짤랑짤랑짤랑 그죠? 짤랑 여기. 하는 걸로 1분 30초를 쓰고 들어가거든요. 그죠? 이런 사운드를 아니면 이렇게 뭔가 노이즈를 만든다든지 잔잔한 아르페지오만으로 우리 이제 연주 시작할게라는 부분 자체가 1분 30초 깔고 그렇습니까? 들어가요. 뭐 7분대, 8분대 넘어가는 곡들은 이제 허다하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제일 앞에 내주는 효과음, 우리가 이제 빌드업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운드를 들려줄게 하는 정도의 리버브 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희가 트림 스위치를 돌려보지는 않았지만, 입문자들의 거부감 없이 리버브 사운드를 접할 때 가장 좋은 페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페달을 사용을 한다면 두 개를 동시에 눌러놓고 사용을 하지 하나씩은 사용하지 않을 것 네네.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둘, 셋. 셋. 8.0, 7.5. 네. 이 다소 아쉬웠던 부분들이 네. 존재했던 페달이고, 하지만 이 사운드 자체는 굉장히 양질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어쩌면 이 마그니피카 디럭스의 아쉬움을 완벽하게 날려버릴 공간계의 끝판왕, 폭스 페달의 더 웨이브를 리뷰를 해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